스포츠 베팅이라고 하면 흔히들 도박이라고 생각하기 쉬운데요. 스포츠 베팅 선진국인 유럽에서는 레저라는 인식이 널리 자리 잡고 있습니다. 프랑스의 사례를 김태일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코티에 씨는 일주일에 두어 차례 스포츠 토토를 즐깁니다. 요즘 때마침 프랑스에서 여자 월드컵이 열리고 있어 출전국 전력을 분석하는 재미에 시간 가는 줄 모릅니다. Un petit peu ce que j'aime bien donner comme analogie, on est comme si on était un président ou un entraîneur de football. Donc il y a des excellents moments, là c'est de vivre de sa passion. 국영기업 한 곳과 민간기업 13곳이 경쟁하는 프랑스 스포츠 베팅 시장 규모는 3조 5천억 원 안팎. 정부 허가 업체 한 곳이 독점으로 운영하는 우리나라의 4조 7천억 원보다는 규모가 작습니다. 하지만 영국 등 주변국 베팅 업체를 이용하는 사람들이 많아 실제 규모는 우리보다 훨씬 큽니다. 합법적인 베팅 공간이 많다 보니 자연스럽게 불법 스포츠 토토 업체는 설 자리가 없습니다. D'une part parce que les parieurs trouvent une offre légale et donc c'est beaucoup plus simple d'aller jouer sur une offre légale que sur une offre illégale. 우리나라 불법 스포츠 베팅 규모는 대략 60조 원으로 합법 시장의 12배에 달합니다. 독점으로 운영되는 데다 연간 총 판매 금액도 5조 3천억 원으로 제한하니 불법이 횡행하는 겁니다. 때문에 스포츠 토토 민간 개방과 한도 확대 요구가 꾸준히 나오고 있습니다. 도박이 아니라 좋아하는 팀을 응원하면서 즐기는 레저로서의 스포츠 베팅. 한국형 스포츠 토토 정착을 위한 제도 개선이 필요해 보입니다. MBN 뉴스 김태일입니다.